말더듬이가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로 금각사에 불을 지른다. 당신은 이제부터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! 내 복숭아 나무는 산등성의 맨 위에 있어서 햇빛을 가장 오래 받아요. 국물과 함께 차갑고 미끄러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. 나는 그것이 작은 물고기일 거라고 생각했다. 웃으면 안 되는데 나는 목구멍이 간지러워서 자꾸 웃음이 났다. 그 무덥고 무덥던 여름날의 콩국 한 그릇. 화가 났나 봐요. 맛은 맛이 아니라 추억이에요.